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옥에서라는 게임이고요. 예, 뭐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도전을 시작해 보죠. 예. 여러분 이 게임은요, 여러 단서를 사용해서 좀 추리를 해가지고 저기 그 장소를 알아맞힐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추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아,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도전을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겐 큰 기쁨이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은, 예, 언제나 환영합니다. 예, 항상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의 챌린지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5분 내에 3분 내에 맞춰야 되고요. 예, 만점이 5,000점씩 해서 5라운드를 하게 됩니다. 예. 자, 여긴 어딜까요? 자, 봅시다. 숲이 울창하게 돼 있네요. 그렇죠? 와. 그런데 침엽수가 아니라 낙엽수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좀 가봐야 될것 같죠? 이럴 땐 표지판을 빨리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으니까, 저기 그거 같네요. 그 영국 거는 아닌 것 같고, 영국 쪽은 아닌 것 같고요. 울창한 숲이 있는데 침엽수는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추운 지방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러시아 필드 나긴 하는데 봐야 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건초 더미가 있네요. 예. 빨리 표지판 같은 것이 나와서 언어를 확인해 봐야 어떤 장소인지 더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자연만 있는 곳이 제일 어려운 곳이에요, 사실은. 그죠? 예. 지금 오토바이도 다니고 있었고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다니는 것 같고 길이 그렇게 넓지 않은 걸 보면 미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야 어딜까요? 진짜 숲이 되게 울창한데 자동차가 생각보다 꽤 좋아 보였는데 그죠? 아까 전에 이 자동차가 뭐였지? 자동차 차종을 한번 보고 추측을 한번 해볼까요? 가면서 보자. 이게 어디, 어떤 자동차였습니까? 가면서 보자. 아우디인데? 여러분, 아우디예요. 유럽일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인 것 같고요. 57초밖에 안 남았네. 그래도 아직도 모르겠네요. 어딜까요, 여러분? 조금, 독일의 남부? 남부 독일인가? 그쯤 되지 않을까요, 혹시? 아우디가 있으니까, 그쵸?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예. 이것도 독일, 폭스바겐인 것 같고, 독일인 것 같습니다. 남부 독일로 한번 찍어볼게요, 여러분. 남부, 슈바르츠발트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독일의 남쪽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뮌헨이나 이쪽으로, 여기 조금, 숲이 울창한데, 이런 데 찍어보겠습니다. 예. 정확하진 않은데. 아, 734km나 떨어져 있네요. 아, 어디에요, 여기가? 폴란드, 폴란드. 폴란드였구나, 예. 독일로 찍었는데 폴란드였습니다. 독일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였네요. 3056점. 자, 다음 라운드로 한번 가볼까요? 예. 와, 폴란드가 또 이렇게 숲이 울창하구나. 와, 이건 또 어디야? 우와, 엄청난 대지. 미국 같고요. 길이 널찍한 거 보니까. 사막인 거 보니까 뭐, 이쪽 픽업 트럭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그쵸? 저기 그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인 것 같고, 야 진짜 뭐 이거 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캐톨릭 처치 앤드 스쿨 웰컴스 유투 히어포드라는 곳인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야 여러분 이 태양이 비치는 이런 여러분 황량한데 조금 잠시만 이게 농지인가? 농지인 것 같은데 사막 기후 같이 보이기도 하죠. 되게 황량하네요. 야, 진짜 어디냐, 여기가. 지금 보니까,
식물들이, 풀이, 그쵸? 풀이 자라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시즌은 이제 겨울인 것 같죠? 겨울인 것 같은데, 어딜까요? 완전 사막 같진 않고, 농작지가 있는, 투파, 앵거스. 앵거스가 소 품종 아닌가요? 소 품종, 소를 많이 키운다? 그러면, 혹시, 어디 캔자스 같은 데 아닐까요? 캔자스나 뭐 이런데? 그러면 이게, 이거 침엽수인가? 침엽수네. 그죠? 그러면 조금 북쪽일 수도 있네. 일리노이주에, 쪽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리노이주에 그거 많이 하니까, 근데 이런 전신주 같은 것도 있네요. 어디야, 이거, 도대체. 캐나다인가? 캐나다 같진 않은데. 여기, 노스 다코타, 와이오밍, 예, 네브라스카 이쪽인 것 같은데, 찍어볼게요. 네브라스카보다 조금 미쳤네요. 뉴멕시코, 텍사스주구나. 755km 떨어져 있어요. 3013점, 예, 받았습니다. 여러분, 역시 조금 사막처럼 보이긴 했죠. 그쵸? 텍사스구나. 역시, 이쪽에. 야, 텍사스주 엄청 크죠, 여러분. 그죠? 예. 다음에, 미국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미국 맞추기 진짜 어렵습니다. 예. 여기는, 와, 뭐야, 이거. 기암절벽이네요. 와, 멋있다. 이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이거? 러시아 말이죠? 러시아 말. 러시아. 러시아 말이고, 러시아 말이 끼릴 문자인 것 같고. 야, 어디야, 여기가? 여러분, 러시아면은 얼마나 넓습니까? 이거 뭐, 정확하게 맞추긴 글렀죠. 최선을 다해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가, 이런, 좀 약간 건조한 게 보이는 지형인데. 야,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풍경인데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적이 있었죠. 1980년대. 그렇죠. 러시아랑 아프가니스탄 뭐 이런데 무슨 스탄과의 경계 아닐까요? 야, 이거 봐봐. 야, 보세요. 이거 봐. 와. 어디야, 여기가? 야, 근데 뭔가 좀 아름답네요. 뭔가 장엄하네, 그래도, 그죠? 여러분? 자, 여기 보자. 뭐라고 써있냐. 뭐 써있어도 뭐, 제가 문자를 읽을 수 없으니 뭐알 수가 있어야지, 뭐. 무슨, 카라, 켄트?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게 아니겠지? 끼릴 문자니까. 그쵸? 뭔가 굉장히 이국적인데요? 그쵸? 러시아라고 생각이 되진 않은데, 러시아 그러면은 광활한 어떤 시베리아 같은 게 생각나지, 산악지대가 생각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와 어디의 경계가 아닐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와, 이거 예술 작품인 것 같죠? 와, 이거 뭐야, 이거? 대박. 좀더 가봅시다. 이게 무슨 전쟁 기념, 뭐 이런 기념물 같은 거 같지 않나요? 뭐, 여기를 무슨, 여기가 전적지라든지. 와, 멋있다. 우왕. 뭐라고 쓰대? 이거, 이걸 보면 이게 뭐 전적지인 것 같네. 대포 같은 게 있네. 봅시다. 씨, 얼마 안 나왔다. 13초밖에 안 남았어. 여기 카자흐스탄 찍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여기였네요. 러시아 여기 이쪽에. 네, 4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4라운드 여기는
유럽인 것 같죠? 유럽인 것 같고,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다니네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콘탁트 렌즈. 콘탁트 렌즈를 얘기하는 것 같죠? 블록버스터. 뭔가, 와, 예쁘다, 거리가. 야, 여러분, 이게 독일어로 쓰여있었던 것 같죠? 독일어로 쓰여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아름다운데? 자동차도, 고급 자동차들이 많은 것 같고, 그죠? 야, 혹시, 스위스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야, 역사적인 건물로 옛날 같은 그런 느낌이. 그래서 어디야, 여기가. 이스타드, 센트루? 말메, 룬트, 말메? 여러분, 노르웨이 같대요, 노르웨이. 저 노르웨이 같은 곳인가 보 같아요. 예쁘다, 그죠? 여러분, 노르웨이 같은데, 노르웨이, 볼보 같은 거 있고,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잠깐만, 동쪽에, 지금, 잠깐만, 이쪽이 어느 쪽이야? 남쪽으로 바다가 있네요? 여기 이런 데인가? 그러면, 노르웨이에, 이런 데 아닐까? 크리스티안선? 예. 여러분, 노르웨이가 아니라, 아, 아깝다. 덴마크였나 보다. 여러분, 덴마크, 말메라는 데네요. 와, 되게, 역시 좀 비슷하게 생기긴 했네. 아, 여기가, 아, 잠깐만, 스웨덴, 스웨덴인가? 덴마크인가? 여기가. 와, 스웨덴하고 덴마크가 이렇게, 스웨덴인 것 같고요. 이렇게 막, 이렇게 다 연결돼 있네. 그죠? 와. 저는 남쪽에 바다가 있어서 여길 찍었는데, 이쪽 바다, 남쪽 바다였습니다. 예. 뭐, 3713점이면 뭐, 그렇게 나쁜 점수는 아니고요. 자, 다음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예. 15,000점은 넘어야지. 그래서 체면이 좀설 텐데, 그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가요? 여기 어디야?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가든 센터인데 TRE로 돼 있어요. TRE 영어권인데 영국 영어를 쓰는 곳이고 여러분 지금 보니까 자동차가 뒷번호판이 노란색이죠. 그리고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면 이건 빼박 영국입니다. 영국이에요, 영국. 집도 영국처럼 생겼고 이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무슨 칼리지라고 돼 있네. 트라팔가가 어디죠? 트라팔가 해전이라는 게 있지 않았나? 트라팔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시나요, 혹시? 트라팔가 해전, 트라팔가가 어디지? 어디서 있었지? 일단 지도로 찾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영국인 것 같은데. 영국에 트라팔가라는 데가 있나? 해협이? 스웨덴, 저기, 어디지? 그 스페인하고 싸웠던 데가 싸웠던 해전이 그거 아닌가요? 남쪽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아, 트라팔가가 영국은 맞는데 트라팔가가 어디야 도대체? 아, 트라팔가가 아닐 수도 있지. 그죠? 여기구나. 잘못 찍었네. 그레이트 야머스. 비치 여기구나. 예, 오. 어쨌든 뭐 영국은 맞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16,000점, 15,000점 넘었다. 아싸, 좋습니다. 요즘 아 이게 크게 틀린 게 여기 세 군데나 있네요. 하나 여기 틀렸고, 그다음에 여기 틀렸고, 요거 많이 틀렸네. 여기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해도
평균 15,000점은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이 실력이 나아졌다고 스스로 이제 위로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